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지금 이제 8월 말이 돼가니까 CPU가 너무 세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7월에 AMD에서 라이젠 3세대 CPU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텔이 갑자기 이번 달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CPU 제품군이 더 세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9400F, 9500F, 뭐 9600K, 9600KF 그렇게 정도만 있었는데, i5에서 9500하고 9600 논K가 하나씩이 생겼고요. 그런 연유로 그 i9에서도 9900이 생겼더라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아직은 판매 준비 단계인데, 그 이제 제품군이 겁나게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제 CPU를 고를 때, 그 오늘은 가격대별 견적이 아니기 때문에 CPU 고를 때좀그 어떤 기준을 두고 골라야 되느냐, 그거를 좀그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그 4코어 시리즈 중에서 볼게요. 4코어 시리즈는 이제 라이젠에서는 2200G하고 3200G, 그리고 i3 9100F가 4코어 4스레드고, 그 다음에 2400G하고 3400G가 4코어 8스레드예요. 근데 여기서 4코어 8스레드를 사무용으로 쓸 분들은 주식하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주식하는 분들은 뭐냐, 창을, 모니터를 여러 개 쓰면서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CPU 성능은 좀 있어야 돼요. 아, 다만 그렇게 게이밍 성능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4코어 8스레드를 좀쓸 정도의 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만에 하나 내장 그래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주식 때문에 뭐더 하신다 하는 분들은요, 그래픽 카드를 추가를 하셔도 돼요. 뭐 모니터가 진짜 여러 개막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시든지, 아니면요, 그냥 쌈박하게 그 4K 모니터를 한대 사세요.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4K 모니터를 한대 사가지고, 4K 모니터는 FHD 화면이 4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4K 모니터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주식 화면을 다볼 수도 그러고도 모니터가 더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더 필요한 분들도 있더라고, 가끔은.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하여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모니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창을 많이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CPU 코어를 좀 많이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편집할 정도의 CPU 코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주식하는 분들이 한 2400G나 3400G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수용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해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코어 4세대 CPU에서 2200G, 3200G, 9100F가 있어요. 근데 2200G하고 3200G는 가격이 한 이제 4만원, 5만원 차이인데, 3200G가 3600처럼 젠2가 아니에요. 젠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네싼거 쓰세요. 2200G 쓰세요. 그냥 싼거 2200G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젠2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4200G 때 젠2가 나오면 그때는 젠2로 갈아타셔야 되겠지만, 그 라이젠 피카소 CPU에서는 약간 그럴 것 같아.
다음 피카소 CPU는 젠2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싼거 2200G 쓰시고요. 3200G는 물론 성능이 조금은 더줄수 있겠는데 솔직히 한 4만원 5만원 더 주고 그 성능을 올릴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3200G 거른다. 자, 그러면 이제 2200G가 9만 지금 8월 25일 기준으로 93,000원대예요. 93,000원대고 9100F가 10만원대 중반이에요. 자, 그런데 91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자, 원래 i3 보통 사무용 치고는 고급이었어요. 사무용으로는 사실 AMD 뭐 에슬론도 있었고 그뭐 인텔의 그 셀러론이나 펜티엄 G 시리즈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쪽 CPU들은요 2코어 기반이에요. 2코어 또는 2코어 4스레드 그 정도도 충분했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 i3 9100F 짠, 약간 이거는 계륵 같은 프로세서가 됐어요. 솔직히 i3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픽 카드를 꽂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9100F는요, 이제 2200G를 쓰는 분들하고 용도가 아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9100F 견적을 맞추는 분들은요, 원래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 게임하려고 PC를 사고 싶은데 9400F로 견적을 짰더니 그 예산이 모자라. 예산이 모자라서 9만원 아끼겠다고 9100F로 내리는 거예요. 9400F에서 9만원 차이 나거든요. 9만원 아끼겠다고 9100F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100F로 내리고,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는 필요하니까. 근데 솔직히 9만원 아껴가지고 9만원 아끼고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올리기에는 그 9만원 격차가 아니거든요. 9만원보다 격차가 크거든요. 그래픽 카드 한 단계 올리려면. 그래서 9100F로 CPU를 내리고 그래픽 카드를 올리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진짜 계륵 CPU예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200G하고 9100F의 용도 아예 달라진다는 거. 2200G는 그냥 그 진짜 워드 작업, 블로깅 뭐 이런 거 하실 분들, 이런 거 하실 분들 쓰고, 9100F는 그런 거를 하면서 가끔 게임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게이밍 PC를 좀 정말 싸게 맞추고 싶은 분들, 이 i3 9100F를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00F가 19만원대인데요. 원래 측정했던 판매가가 20만원대인데, 그거보다 싸게 팔고 있죠. 근데 9400F가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컴퓨터 조립하는 업체들이 이제 9500F 나온 지꽤 됐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9500, 논케이가 나왔어요. 9500F하고 9500, 이두 차이는 내장 그래픽이 유무거든요. F가 있으면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그래서 9400F가 왠지 단종 수순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왜 단종시키는지 모르겠지만, 9400F 같은 경우 이게 단종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9500이라는, 그러니까 9500F가 있고 9500이 있잖아요. 9500이 내장 그래픽이 달렸기 때문에 i5로 그래픽 카드를 맞출 여력이 조금 없다 싶은 분들, 그러니까 i5 내장 그래픽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한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i5 9500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내장 그래픽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한 4만원 차이가 나요.
9500F가 22만원대고 9526만원대예요. 근데 솔직히 9500F를 쓰실 분들 중에서 내장 그래픽을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거 차이예요. 만약에 정말 예산이 조금 딸려가지고, 사실 i5가 6코어 6스레드인데, i5 9세대가 6코어 6스레드인데, 보통은 게이밍으로 맞추겠지만, 이게 가끔 취미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6코어 6스레드 정도면, 물론 4코어 4스레드보다는 동영상 편집 능력이 있어서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퀵싱크를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 컴을 맞추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9500F하고 9500이 9400F하고 9500F하고 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9500 F는 CPU H.264 이거 인코딩 아니면 그래픽카드 인코딩밖에 못했어요. NVENC 이거밖에 못했는데 9500은 인텔 퀵싱크라는 그 인코딩 방식이 하나 더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퀵싱크로 돌리고 그러니까 방송 인코딩은 퀵싱크를 돌리고, 이제 게임 사양을 좀, 옵션을 좀 합의를, 타협을 좀 봐서 게임 방송을 하든가, 그렇게 쓰실 분들을 위해서 9500하고 9600 내장 그래픽이 있는 프로세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9500이 지금 26만원대로 가격이 측정이 됐고, 9600은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9600K가 30만원대, 9600KF도 30만원대. 지금 9600KF가 조금 비싼데, 솔직히 요 차이면요, 그냥 내장 그래픽 있는 9600K 쓰세요. 그렇구요. 대신에 9600K를 맞추면요,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G390 보드로 가야 돼요. 근데 9600이 나온다. 이거는 B360 메인보드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되고, 그리고 G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9500하고 9600 차이는 사실 클럭 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9600이, 9500이 조금 약간 26만원 조금 비싸게 잡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9600은 한 28만원대로 잡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는데, 28만원 정도로 아마 책정이 될것 같아요. 28만원으로 추정이 될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요, 9500하고 9600이 가격이 한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500급으로 CPU를 맞출 건데 난 내장 그래픽 필요 없다. 그냥 그러면 내장 그래픽 퀵싱크 이런 거안 쓰실 거다. 그냥 게임만 할 거다. 이런 분들은 이제 9400F가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나는 i5 게이밍으로만 맞출 거다. 이런 분들 9400F가 단종될 때까지는 9400F로 가고, 남은 돈으로 그래픽카드를 좀 투자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9400F가 단종되고 나서는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9500F, 9500. 4만원 차이요. 그럼 진짜 게임만 할 거면요, 그냥 9500F로 한 4만원 아끼고, 그 4만원으로 뭐를 하느냐? 그 4만원으로 쿨러를 올리세요. 그 4만원으로 뭔가 다른데 투자할 만한 게 쿨러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면 파워를 올려놓든가, 미래를 대비해서.
아니면 메인보드를 조금 좋은 걸로 바꾸든가.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요, 9500이 되게 괴력이 될것 같아요. 차라리 9600 프로세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측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을 쓰실 분들은 9600으로 가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대 측정되는 걸 예상을 해보면. 그리고 9600K하고 9600KF면요, 가격대가 만약에 비슷해. 그러면 KF 거르고, KF 거르고, 네, 9600K 가세요. 뭐, 어쨌든, 9500은 아직 제가 거르라고는 안 했는데, 9600의 그 가격이 나오는 걸 봐서 거르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래서 9500하고 9600하고 한 2만원 차이나, 그러면 그냥 9600 가세요. 뭐, 그 2만원 아낀다고 뭐, 그걸로 뭐 파워를 올려. SSD를 올려. 아, 한 4만원, 5만원 아끼면 SSD를 한 단계 올릴 수 있겠다. 용량을. 뭐, 그렇단 얘기고요. 자, 그래서 6코어 6스레드도 한 대충 이 정도쯤 정리를 했어요. 9400F가 단종되기 전까지는 뭐 9400F로 가성비로 맞추고 그래픽 카드를 좀 투자를 해라. 그리고 9400F가 단종되고 나서는 진짜 게임만 생각하면 9500F고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간단한 작업까지 필요하다면 9500보다는 그냥 9600을 가라. 그리고 오버클럭 했었을 거면 9600K 가는 거고요. 근데 9600K가 만약에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요, 라이젠 3600을 그냥 그 게임 성능은 이겨요. 작업 성능에서 밀리는데 게임 성능은 이겨요. 다만 퀵싱크로 동영상 인코딩 렌더링을 할 경우에는 퀵싱크 까지 도합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6코어 6스레드 정리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6코어 12스레드 군 CPU 정리할게요. 현재 판매되는 건총 3개가 있어요. 8700K가 이제 벌크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젠 4 2600하고 2600X는 여러분, 라이젠 1, 2세대하고 3세대는 격차가 엄청날 거예요. 2600, 2600X, 이제, 네, 보내드리세요. 자, 그리고, 3600하고 3600X. 그리고 i7 8700이 있어요. 자, 가격은 i7 8700이 3600X보다 한 10만 원이 비싸요. 그리고 3600하고 3600X가 또 7만원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따지면, 가격으로만 따지면, 3600 시스템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RTX 2060 슈퍼를 맞출 그래픽 카드를 2070 슈퍼로 올리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 3600 프로세서를 갖다가 RTX 2070 슈퍼까지 쓰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9600K하고 3600 정도의 CPU를 맞추는 분들은 보통 RTX 2060이나 RTX 2060 슈퍼의 그래픽 카드를 쓸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픽 카드 더 올린다면 약간 2070 슈퍼? 근데 만약에 2070 슈퍼의 그래픽 카드를 이쯤에서 고려하는 분들은 아마 이 9600K 또는 3600 프로세서를 갖다가 원컴 방송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한 RTX 2060 슈퍼 정도 쓸 거를 2070 슈퍼로 그래픽 카드를 올리고 NVENC 인코딩을 써가지고 그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그 뭐냐 일할 공간 그러니까 2060 슈퍼에서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한뭐90% 정도다. 근데 그거를 같은 사양에서 2070 슈퍼가 그러면 만약에 같은 CPU일 경우 2070 슈퍼로 올리면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내려가겠죠? 조금은? 그러면 이 남는 로드율, 이 부분을
방송 인코딩에 쓰겠다 이거죠. 그래픽 카드 인코딩으로 나눠주면 그럼 CPU의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 컴으로 쓸 경우는. 근데 RTX 2070 슈퍼를 3600이다 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i7 8700에는 낄것 같아요. 왜냐면 CPU 클럭 속도에는 8700이 조금 앞서요. 근데 작업 성능에서 그 3600이 비등비등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3600이 그 8700을 거의 비등비등해요. 오버 안 하면. 근데 3600은 B450 메인보드 B450 맥스 뭐 이런 요즘 그 라이젠 3세대에 특화돼서 업데이트한 보드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임시로 업데이트해요. B550 보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00 오버클럭을 하면 i7 8700을 능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i7 8700은 오버클럭이 안 되기 때문에 거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7 8700을 거르고요. 그 i7 8700 가격대하고 3700X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i7 8700 맞추실 돈으로 네, 3700X를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3600으로 3600X로 돌아와서 3600X를 거르시고요. 그래서 3600 시스템에다가 다른 부품들을 최대한 좋은 걸뭐 많이 쓰셔가지고 뭐 아니면 진짜 3600이면요 6코어 12스레드 시스템을 그좀 싸게 쓰실 분들 9600K보다 싸거든요 3600이 그 G390 보드보다도 B450 맥스 이런 보드가 조금 더 싸죠 MSI 기준 B450 맥스예요. 그게 조금 더 싸거든요. G390보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일단은 3600이 9600K보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RTX 2060 꽂을 거를 이제 3600에서는 RTX 2060 슈퍼로 뭐 올리셔도 가격 투자는 충분히 된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i7 8700 쓰실 돈으로 3700X를 맞추시고요. 대신에 메인보드는 B360 보드보단 좀 비쌀 수가 있어요. 3700X 쓰실 거면 X570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X570 보드는 조금 그냥 기본 단계의 보드를 고르거나 아니면 조금 투자를 하시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메인보드 가격을 조금 아끼고 그래픽 카드를 올릴 것이냐. 네. 항상 고민거리죠. 네. 그렇고요. 자, 그럼 3800X. 3700X보다 10만원이 비싼데 3800X 갈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올리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라, 3700X하고 3800X를 만약에 극강의 오버클럭까지 끌어올리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긴 하겠는데, 솔직히, 10만원 더 주고 그 정도 성능 올릴 것까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상대로, 1세대 때 1700X하고 1800X가 그런 차이가 났죠. 지금 3800X는 그렇게 된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3700 그래 i7 8700살 돈으로 3700X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현재 i7 8700 프로세서나 i7 8700K 프로세서로 시스템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새로 사기엔 조금 뭐하다 이거지. 지금 사용해도 충분히 그 라이젠 3600급으로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쓰세요. 네, 8700은. i7 8700은 이미 뭐 1, 2년 전부터 뭐 맞춰서 쓰고 계신 분들 그냥 지금 그냥 쓰세요. 그게 왜냐면 지금 세대에서 굳이 바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충분히 현역이에요. 그8700 시리즈는 충분히 현역이고 8700K면요 오버클럭 하세요. 8700K면 메인보드 G390으로 그 세팅하고 오버클럭 하시면 그러면 3600이나 3600X 오버클럭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8700K거든.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3700X하고 9700F, 9700, 9700KF, 9700K 이 다섯 개의 프로세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9700F가 41만원대, 9700이 42만원대, 그리고 3700X가 44만원대, 9700KF가 48만원대, 9700K가 51만원대예요. 근데 자, 일단은 9700하고 9700F 가격 비슷해요. 가격 비슷하면 내장 그래픽 있는 걸로 가세요. 9700F 거르세요. 9700F 거르고 보시고, 자, 9700하고 3700X 이거를 비교를 할 때, 9700은 오버클럭은 안 돼요. 3700X는 오버클럭은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오버클럭 안 하고 게임만 할 거다, 9700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오버워치만 할 거다, 이런 분들은 사실 9600K까지만 가도 충분해요. 9600K로 가셔도 충분해, 오버워치만 할 거다, 하는 분들은. 근데, 배그부터는 솔직히 라이젠 3600 이상은 가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나는 동영상 작업 이런 걸 1도 안 하고 배그만 할 거다. 그러면 i7 9700. 오버클럭 안할 거면 9700이고, 오버클럭 할 거면 9700K 가세요. 한 3만 원 차인데 9700K 가세요. 저는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쓰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근데 나는 좀 게임을 그러니까 좀 멀티코어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 작업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3700X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적당한 성능 선에서 쓰고 싶다. 8코어 16스레드를 i9 9900K가 64만원대거든요. 3700X하고 20만원 차이가 나요. 아, 물론 클럭 속도는 9900K가 압도적이지만 현존 최고의 게이밍 CPU는 9900K예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그 CPU를 가시는 거고, 3700X는 물론 3600보다 17만원을 더 줘야 돼요. 메인보드도 몇만원 더 써야 돼요. 자, 근데 그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요. 그러니까 3600 시스템하고 3700X 시스템의 차이는요, 가지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예산대에 따라서 견적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3600에다가 뭐, RTX 2070 슈퍼, 그러니까 3600에다가 2080 슈퍼를 끼실 분들은 없잖아요. 2070 슈퍼까지만 모르겠지만. 사실 2070
3600에 딱2070 슈퍼도 조금 오바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3700X에다가 보통 2070 슈퍼 아니면 2080 슈퍼를 견적 그 그래픽카드 밸런스를 그 쯤으로 맞춰요. 그래서 9700논 오버면 9700논 오버에다가 2070 슈퍼나 2008 2070 슈퍼 정도 쓰는 분들 아니면 근데 9700하고 3700X에 오버클럭하고 이거는 약간 좀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PB 9700하고 3700X하고 비교할 경우 글쎄요.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끔 게임한 거 동영상 녹화하고 그거를 좀그 동영상들을 갖고 좀 놀겠다 싶으신 분들은 3700X를 가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9700K는 정말 나는 그 게임만 할 건데 극강의 성능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9700K에다가 RTX 2080 슈퍼로 꽂으시면 네,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i9 9900 논오버예요. B360 메인보드 낄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어느 선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현재 9700하고 9700K가 9만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9900하고 근데 9900KF하고 9900K가 5만원 차이에요. 근데 5만원 차이가 내장 그래픽 차이다 하면 그냥 9900K 가세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가지고 9900KF도 걸으세요. 이쯤 가시는 분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 필요하신 분들이야. 왜냐면 9900K는요 극강의 게이밍 성능 더하기 동영상 편집. 그러니까 게임 동영상을 편집하실 분들은 9900K예요. 게임 동영상을 그 전문으로 이렇게 게임 동영상 편집하실 분들은 그 9900K를 가시고요. 그래서 9900 프로세서가 한 제가 보기에는 9700K보단 조금 비싸고 한 54만원, 55만원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아직 가격은 안 나왔는데 한 55만원대를 예상은 해요. 그냥 제 뇌피셜이 이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흘러 들으셔도 돼요. 흘러 들으세요. 9900 논오버. 근데 이거는 만약에 메인보드를 G390이 아닌 B360에서 8코 16세대를 맞추면 나름 이거 가성비 라인업 될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3700X보다 비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9900K가 너무 비싸. 그리고 나는 정말 게임 동영상 편집을 좀 목표로 할 거야. 게임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방송을 원컴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게임 옵션을 좀 많이 높이고 원컴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9900K 정도 예산이 허락하면 이 정도로 가는 건데 9900 나와 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3900X가 12코 24스레드. 여기부터는 사실 좀 다른 세계예요. 8코 16스레드하고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3950X 16코 32스레드가 이제 어차피 9월에 나올 거지만 지금 3900X가 76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76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진짜 만약에 이게 6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요. 9900K도 아마 위험할 거예요. 물론 게임 성능 자체에선 9900K가 압도적으로 위인데
3900X는 12코어이기 때문에 게임 옵션을 한좀 중상위 옵션 정도로 해놓고 그 원컴 방송 원활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픽 카드 그 그래 그 대신에 퀵싱크는 안 돼. 3900X는 하여간 그렇게 좀 CPU 넉넉하게 쓰실 분들이 글로 가시는 거고 동영상 그 렌더링에서는 거의 9900K를 압도할 거예요. 3900X가. 근데 인텔이 퀵싱크를 쓰면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요. 다만 이제 그 동영상을 저장하는 그 세부 그 성능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3900X는요, 용도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 조금 가끔 심심할 때 하고, 나는 동영상 편집을 거의 일로 하는 사람이다. 동영상 편집을 거의 동영상 편집이 일인 사람인데, 가끔 취미로 게임을 한다. 이 정도 가끔 게임한다. 이 정도 사람들이 9900X고, 나는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게임 동영상 편집을 한다. 이분들은 9900이나 9900K고. 그쪽으로 방향이 나뉘고요. 그 다음에, 3900X는, 좀, 뭐냐, 원컴 방송을 해도 조금 약간 여유는 있을, 그 정도의 그러니까 옵션 타협 안 보고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FHD에서는. QHD에서는 아마 옵션 타협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3900X로 만약에 원컴 게임 방송을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할 거다, 이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무리인 것 같아요. 최소 메모리 무조건 올리거나 그 원컴 방송을 할 거면요, 한 가지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게딱 맞을 것 같아요. 원컴 방송. 그리고 만약에 고사양 게임 방송을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투컴 가세요. 대신에 투컴 갈 때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할 때는 3900X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내보낼 때는요, 이게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런 점에서는 3900X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게임용 9900K 갖다 놓고, 그러니까, 게임 및 게임 동영상 편집용을 9900K 갖다 놓고, 방송할 때 이외에 동영상 편집 담당하고, 방송을, 아프리카 TV, 트위치, 유튜브, 이런데, 세 플랫폼에 동시 송출할 때, 그때 3900X를 송출용으로 넉넉하게, 빠방하게 돌리면, 최고 화질로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거다 싶고요. 3950X는 성능이 어디까지 올라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16코어 32스레드고, 기존의 스레드리퍼 2950X를 압도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압도할 거예요. 근데 2950X는 압도를 하겠지만 글쎄요, 3950X가 문제는 이 가격이란 말이죠. 가격이 제가 보기엔 한 90만원 선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 3900X가 80만원 선에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3950X는 한 90만원 선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기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3950X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왜냐면 저는 하루에도 동영상 편집을 몇 개씩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도 진짜 그냥 찔끔찔끔 예산이 모이면요,
그냥 라이젠 3600 시스템을 맞춰야 될 수도 있어. 다만 제가 만약에 정 돈이 없어서 3600을 맞추게 될 경우는요. 근데 저는 그런 메인보드는 B40맥스 안쓸 거예요. 나중에 추후 CPU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X570을 쓸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합의를 안본 거예요. 일단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 CPU 주요 CPU들의 그 메인보드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네, CPU들을 정리해봤어요. 현재 판매되는 CPU 선택 기준 정리. 네. 이대로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게요.